물론 여기 지금 전혀 열기가 안 느껴져요. 진짜 아 차가워요? 진짜 왜 보글보글 거릴까? 우리나라 아제르바이잔에서 지금 길을 걷다가 화산을 발견했어요. 화산 월드 볼케이노 라고 하네요 저분들이. Isn't it hot? No, it's hot. Okay. Ah, okay, okay. 전 세계 700개의 화산 중에 350개가 지금 아제르바이잔에 이런 식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. 혹시 어, 저 뭐 있는데? 저 뭐지? 물 따라가는 건가 그냥? 손 한번 담가보면 안 될까요? 아, 바로 찍먹해야지, 찍먹. 아, 갑자기 막 녹으면 어떡해? 녹으면 아쉬운 거죠. 물론 여기 지금 전혀 열기가 안 느껴져요. 차가운데? 진짜 차가워. 아 차가워요? 아까 느낌이 그거네요. 그 열수 분출구. 그 네. 해저의 열수 분출구. 그런 거랑 좀 비슷해 보여. 아니 가스 같은 게 계속 올라오고. 아 가스 가스. 아. 아까 저기도 가스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계속 아. 불이 올라오고 있는 거. 아 아까 참 외국인이 건 그 불 붙이지 말라 했잖아요. 가스가 그냥. 아, 가스 올라오는 거구나. 와. 마그마가 분출한 화산이 아니고 이게 진흙이 화산처럼 분출한 것입니다. 그래서 유전이 많이 풍부한 그 석유가 많이 있는 지역에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용암 화산은 아니고 지하의 깊은 곳에서 가열된 뜨거운 가스랑 이 물이 주변에 각종 광물과 섞여서 이런 진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. 이때 나오는 가스는 대부분 메탄이고 그 외에 염기성 산성 물질이랑 탄화수소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온도는 차가우면 2도 그리고 뜨거우면 100도까지 올라가서 또 어떤 장소에 따라 이 진흙 화산 안에서 목욕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아제르바이잔이 저런 땅을 파기만 하면 기름이 분출난다 막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여기 산유국이거든요. 그래서 한때는 전 세계 50%의 기름을 아제르바이잔에서 퍼갔다고 합니다. 아 근데 겁나 뜨거운데. 아 되게 따뜻해요? 겁나 뜨거운데요? 폭풍우가 와도 오. 불이 안 꺼진다고 하거든요? 진짜 뜨거워. 아 겁나 뜨겁다. 아제르바이잔의 기록에는 네. 500년 동안 가스불이 나왔고. 아 진짜요? 근데 진짜 옛날 그 문서들 네. 마르코 폴로 알아요? 아 알죠. 마르코 폴로가 아제르바이잔을 거쳐갔는데 그때도 이 불이 있었다 그랬거든요. 한 1000년 넘게 지금 불을 타고 있다. 다이빙? 오우! 석유 아니야, 석유? 저 기름. 어? 아, 딱히 그런 건 아닌데. 그냥 너무 오래돼서 흙이 썩은 것 같아. Do you know what is that mean? Do you understand?